이번에는 면 볶음이죠. 아, 이것도 맛있어. 약간 그냥 라면 같은 느낌이야. 어, 근데 2,200원 정도밖에 안 해. 와, 진짜. 미고랭. 와. 면발이 진짜 쫀득쫀득했어요. 라면 과자 아시죠? 그 스프 맛이에요. 맞아요.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저도요. 계란이랑 또 한번 먹어보자. 아, 금상첨화입니다. 달걀이랑 같이. 오, 맛있겠다. 어때요? 얼른 빼요, 얼른 빼요. 왜요? 얼른 빼요. 아니야. 이 자체만으로. 아, 이 식감만을 죽여야 되니까. 맛있어서 나 못 먹게 하려는 거지. 보라 잘 만났다, 니 녀석. 내가 한번 느껴보지. 또 못 먹게 하려고.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으려고. 그렇다고 수지 양이 안 먹겠습니까? 진짜 맛있어요, 저거. 다 맛있어. 저도요. 그래요? 진짜 맛있어요. 갈비찜을 좀 먹어봅시다. 저거 진짜. 저게 진짜 대박이다. 아, 그래요? 얘 좀 비싼 거 같아요. 아까 5만 원이었어. 갈비찜. 4,200원. 4,200원이요? 속꼬리. 갈비찜이 4,200원이요? 아, 맛있겠다. 한번 저 손을 찢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쫀득쫀득해요. 이거 뭐지? 왜 이렇게 쫀득? 꼬리야, 꼬리. 아, 맛있지. 꼬리야. 너무 연했어요. 근데 4,200원. 이거를 밥이랑 같이 얹어서 먹어봅시다. 이 양념이 굉장히 잘 뱉고 또 고기가 엄청 부들부들하니까. 맛있겠다.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, 저는. 어. 그래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과자랑. 네. 이 과자랑 맛이 달라요. 이거 약간 옥수수 아, 과자 좀 나요. 어, 그러고 보니까 진짜 빛깔도 네, 좀 다르다. 달아요. 옥수수? 응. 그 향이 확 올라오고요. 어. 그래서 향신료 향이 잡아줘. 잡아줘요. 오케이, 그럼 나 이걸로 해볼게요. 소리가. 그니까, 옥수수 과자 또. 그쵸? 잡아주세요. 고소하다. 네. 저기 또 국도 줘요. 갈비탕 같이 같이 먹을 수 있게. 네. 그래서 저는 한번 고기랑 국물이랑 또 같이 먹어볼게요. 좋습니다. 맛있겠다. 적셔서 먹어야 돼요, 또. 촉촉하게. 완벽해. 진짜 완벽해. 언니, 이게 고기만 먹을 때랑 과자랑 먹을 때랑 이거랑 같이 먹을 때랑 음식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맛이 다 달라요. 다 달라요. 다 달라. 육수에 다르죠. 아유, 수지 잘한다. 입안에 주름 저렇게 들어가면 수지 진짜 맛있는 거예요. 그냥 혀랑 천장만 닿아도 그냥 고기가 삼켜져. 이로 안 씹어도 돼요. 너무 맛있다. 끝이 아닙니다. 끝이 아닙니다. 노른자 소스에 이렇게 했다고. 아, 본격적인 먹방식 진짜 잘 먹어요. 근데 죄송한데 이거 빠른 화면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. 식사하는 거. 국물은 또 진짜 잘 먹는군요. 눈치 봐서 조금 중간에 끊었는데. 아니 수지 씨는 되려 잘 못 먹네요. 아 제가 단거리 주자고 장거리 주자. 네, 식사는 또 만족을 하셨으니까. 네. 배가 부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우리 소화라도 시켜야죠. 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뭐다? 정답은? 카페. 쇼핑. 정답. 쇼핑. 반동 스타일의 쇼핑을 즐길 거예요. 반동 스타일.